비절개로 펀치로 모발을 뽑아낼 때 이렇게 원통형의 바깥에서 보면은 이렇게 원통형 피부 뚜껑이 달린 모낭을 뽑아내는데요. 침대에서 보고 있다며 구독. 안녕하세요, 뉴욕 김진호입니다. 모발이식에 대한 사실 알아보는 모발이식 팩트 폭격. 슬릿으로 수술하면 개구리알이 생기나요? 일단은 개구리알은 생길 수 있는데 슬릿으로 한다고 생기는 건 아니에요. 개구리알은 슬릿 수술 여부로 생기는 건 아니고요, 채취하는 모낭을 다듬는지 안 다듬는지에 대해서 생겨요. 비절개로 펀치로 모발을 뽑아낼 때 이렇게 원통형의 바깥에서 보면은 이렇게 원통형 피부 뚜껑이 달린 모낭을 뽑아내는데요, 모발이 달려있는 이렇게 기둥을 뽑아내는 거죠. 근데 요거를 다듬어서 우리가 안 보이게 이렇게 약간 원통형으로 만들면 개구리알이 안 보이는 거고요, 그 원통을 그대로 이식을 하면 뚜껑째 이렇게 껴서 이식을 하면 동그라미에 점이 보이는 개구리알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슬릿 수술 때문에 생기는 건 아니고 모발을 다듬는 방법에 따라 개구리알은 생길 수 있다. 모발이식에 대한 사실 알아보는 모발이식 팩트 폭격 시간이었습니다. 모발이식 팩트 폭격.